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자, 여러분, 오늘은 좀 색다르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조금 특별한 매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바로 제 뒤편에 있는 이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섬이에요. 무인도인데요. 네. 멀지 않습니다. 여기 방파제 끝자락에서 손만 내밀면 바로 닿을 듯한 곳에 위치를 합니다. 어떤 매물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스튜디오 브리핑 보시고 또 현장 오셔서 저와 함께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아, 바닷바람이 진짜 시원하고 오늘 좋다. 야, 진짜. 네, 이쁜 바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전라남도 여수시가 되겠습니다. 육지에서 약 1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개인분의 소유인 무인도 선매매가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자료들 안내식을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여기 오늘 이 매물입니다. 아주 이쁘죠? 자, 이쪽에 접안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나지막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접안을 하시면 배를 타고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이전에 뭐 거주를 하셨던 흔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반대편에서 본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전 자그마한 물개처럼 보이네요. 아주 귀엽죠?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해안선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아주 이쁘게 또 바위들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선착장에서 바로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섬도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 육지 쪽에서 본 컷입니다. 거주를 하셨던 흔적이 있을 정도로 완만합니다. 악산은 아니에요. 아주 완만하게 되어 있는 이쁜 지형을 가진 매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좀 더 뒤쪽 상공에서 본 컷인데요. 자,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아주 많은 나무들로 덮여 있는데 이제 이쪽 부분은 아주 평평하게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안선 이쪽도 반대편 이쪽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올라가지를 못했던 게 아주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상공에서 본 겁니다. 자, 이쪽부터 여기 아래쪽까지 가장 긴 여기까지가 약 210여 미터가 나옵니다. 210 미터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긴 쪽 이쪽이 약 100여 미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육지 여기 방파제에서 여기까지가 또 역시 100여 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이쪽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도 보이고요. 아주 가깝습니다, 육지와. 자, 매물 현황표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564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필지로 되어 있는 3710평으로 되어 있고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적률은 80%, 금폐율은 20%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무인도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 특장점을 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수시청에 공무원분과 직접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그 공부상에는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이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 말씀대로 하면 현황상 접안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질 아직 않아요. 제대로 된 접안시설과 태풍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약간 그 위험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현황상으로 개발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뭐 뚫어봐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개발 가능하다고 공부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개발 허가를 받을 때는 해양부, 예. 국토해양부와 또 협의를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매매가는 영상 후반부에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는데 구독, 좋아요, 구독자 꼭 눌러주시고 전국에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쁜 항공 영상 그리고 현장 브리핑 마저 보시고요. 또 여러분 현장 브리핑에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다시 현장으로 왔습니다. 부서지는 햇살, 파도에 부서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눈부십니다. 자, 바로 여러분 보시는 뒤편에 여기 섬이 오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인데, 자, 저기를 올라가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네. 자, 여러분들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선착장으로 통해서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수가 요즘 뭐 워낙 핫한 곳이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또 여수를 찾아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곳 중에 한 곳이죠. 아, 파도 소리. 자, 그리고 섬도 많고요. 뭐 다도해, 그죠? 아, 한려해상공원. 예, 뭐 남해안 쪽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섬도 많고요. 아주 절경이 펼쳐지는 곳이 많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인데도 못 올라간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진짜.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네, 그 마음을 제가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제일 가까이요. 여기 뭐 이전에는 거주를 하셨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제가 직접 올라가 보질 못하니 이건 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기가 좀 아쉽네요. 자, 바로 앞에 보이는 바로 이 섬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전체 길이가 뭐 이리저리 해도 뭐 한 200m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길이가 그죠? 아주 괜찮습니다. 이런 제가 서 있는 여기 이런 뗏목 있죠? 이런 뗏목 같은 경우 저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바로 오르내릴 수도 있을 듯한데 아주 아쉽네요. 자, 여러분 아쉬움은 여기서 네,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매물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제가 정말 올라가 보고 싶은데 헤엄칠 수도 없고 그죠? 오늘 매물 소개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네, 여기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여수의 무인도예요. 무인도 아주 괜찮은 매물입니다. 보시면 그렇게 흠한 악산은 아니에요. 악산은 아닙니다. 위쪽에서 보면 약간 평평한 곳도 있어 보이고요. 건축물을 딱 건축하면 아주 이쁜 절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또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